누군가가 그랬어요. 정말 놀랍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되게 많거든요.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100년 안에 그렇게 될수 있느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그 신앙이 있다는 사람이 이런 게 많은데도 어떻게 한국 사회가 이럴 수 있냐는 거는 더 놀라운 일이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먼 거리를 오느라고 모든 에너지와 인식과 역량을 다 되게 이렇게 에너지를 써버린 것 같은 느낌인 거야. 혼 모금액은 엄청 늘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일은 하고 사업 규모도 늘어났어요. 그게 NGO든 국가든 회사든 개인이든. 근데 당신은 당신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당신이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왜냐면 이제는 저희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됐거든요. 그리고 60이 되어 가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또 다른 당신의 분신이라는 당신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내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먼 거리를, 지금 안 좋은 이 환경에서 먼 거리를 하는 것처럼 그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라고 말할 때 저는 전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때는 명확해지더라고요. 신배우는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아이가 둘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어요? 아니면 어떻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요즘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네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즐겁게 살아라는 얘기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처럼 살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본인은 좀 치열하게 살았죠. 되게 외롭게 치열하게 산것 외롭게. 같아요. 네, 되게 외롭게. 부모님도 계시고 형 누나도 있는데 약간 절벽에 마치 아까 그런 녹차밭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가파른 데 있는 고아처럼 저를 약간 이렇게 내몬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서울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냥 탁 생각을 좀 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뭐 외부적으로는 되게 막 쾌활하고 막 이러면서도 혼자 이렇게 아주 그런 공간을 만들어 버렸던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은 아이가 이제 넷, 다섯인데, 사장님은 그렇게 20년 가까이 살아보셨으니까, 뭐, 4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하고, 뭐, 일하다가 그냥 지치듯이 쓰러지고, 또 뭐, 막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부모들이 사실은 그좀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본인처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나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를 한 번도 아까 방금 강의 들으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달려왔고, 남들이 보면 저야 좋은 차 타고 좋은 데 가고, 원하면 어디든 갈수 있고, 살수 있고 하는 그런 위치라고, 아, 저 사람 행복하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나는 그러지 않으니까, 애들은 좀 더, 나보다도 좀 환경에서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니들이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생각으로 아예 뭐 무관심하게 아 근데 저도 진짜 열심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그래도 많은 기회를 주고 싶은 생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절 사실은 더 착즙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아빠가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애가 자기의 행복을 찾기가 쉽겠는가?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는 애가 과연 행복에 대해서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러면 그 애가 과연 착한 애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빠가 자기 삶을 착즙해가지고 나한테 줬는데 그거 먹고 난 행복한다? 나중에 고마워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착한 애들은 미안함과 죄책감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우리가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50대, 60대, 70대, 80대 아버지들은
바로 6.25를 경험하고 월드비전이 처음 시작됐을 그 무렵에, 그러니까 이제 리셋된 거잖아요. 이 나라가 리셋을 해버렸다는 거죠. 전쟁으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건물, 문화, 정서적인 그의 전쟁을 몇 년 하면서 다 리셋되거든요.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새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70년이 됐어요. 그리고는 70년 안에 제가 보기에 단 70년 안에 지구상에서 이렇게 가장 멀리 이동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1등인 것 같아요. 엄청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느꼈어요.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그 거리를 가야 한다면 차가 좋으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의 핵심은 쇼버 쇼바라고 해요. 영어로. 한국에서 많이 쓰는 건 쇼바. 이 쇼바가 이 쇼바 충격 완화 장치. 그게 영어의 오리지널 이름은 쇼버 쇼바. 그리고 그걸 일본식으로 쇼바. 예? 서스펜션. 충격 완화 장치예요. 그게 좋을 때 피로감을 덜 느끼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사실은 비행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장님이 이 스리랑카 월드비전 이 여행을 오면서 계속 저한테 한 말은 그거예요. 현장 힘들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코노믹을 7시간을 왜 때나 8시간을 어떻게 타요? 나 허리 두 번이나 수술을 했는데 허리가 무너져버려. 그러면서 저도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 먼 거리를 그 좁은 곳에서 이동하는 것이 사람에게 쉽지 않죠. 근데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70년을 달려왔고 그렇게 20년을 달려온 거예요. 8시간이 아니라 20년을. 그렇게 어떤 배우는 18년, 20년, 25년을 달려왔고 그 좁은 좌석에서 자기 몸 한번 펴지 못하고, 어떤 때는 그 모든 도로 노면의 충격을 다 자기 몸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불평하면 안 돼요. 왜?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때로는 회사에서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 아니면 집이 주저앉을 것 같으면 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왔어요. 자, 그래서 제 결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성장한 것만큼 건강한가? 그리고 우리는 성장한 것만큼 성숙했나? 그리고 우리는 성장한 것만큼 내가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 너희도 삶을 이렇게 살아라, 삶의 질을. 과연 그 말을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녀는 또 다른 자기라고 그랬잖아요. 직원에게 하는 거하고 달라요. 제자에게 하는 거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거기에 최고의 목적은 성장이니까. 근데 자식은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이 그 다음 세대로 넘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또 다른 내 삶에게 내가 그렇게 추천할 만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는 조금 느린다 하더라도 좀 삶의 질을 생각하면서 가면 어떠냐? 무조건 그 멀리에 가서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속이시는 거다. 저는 오히려 여기에 와서 저는 어떤 엄청난 만남을 몇 번 문득 경험하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처음 보고 서로 애매모호한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이렇게 인사를, 처음엔 이렇게 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게 여기 스리랑카는, 우리는 강연 때 이러잖아요. 제가 뭐 어머니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 이게 최고의 그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다 봤겠지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가 이거 아니라는 얘기인가? 제가 아까 녹차를 이렇게 땄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그랬는데 맞다. 이거 처음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이게 맞다고 인사를 할 때는 이분들이 이제 불교 국가고 불교 문화에 있으니까 합장을 하면서 눈을 보더라고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보통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다다 안녕하십니까? 자, 허리를 숙이고 뭘 보지 않는 거예요? 눈과 얼굴을 보지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윗사람에 대한 당신이 제 윗사람입니다. 제가 경의를 표할게요. 또라이 새끼야.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예? 고개 숙이면서.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제가 저분들 눈을 보게 돼 있더라고요. 얼굴을 보고 이렇게 손은 마음을 모은다는 표시고 이렇게.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보여주는 얼굴 표정과 기운이 있었어요. 그때 딱 느끼는 그거는, 야,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정말 천사를 본 것 같은 거예요. 저 느낌이. 내가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환경에서 어떻게 저 에너지가 나오지? 난 저 에너지가 나에게서 안 나온 지 오래됐는데? 난 내 주위에 엄청나게 이 환경에서 20년 엄청난 거리를 다닌 사람을 전 수없이 봤을 거 아니에요. 기업을 다니면서. 근데 난 저런 에너지의 느낌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데리고 가고 싶은 그분들이, 내가 이미 그 데리고 간 곳에서 나는 거의 본 적 없는 그 기운과 느낌을 그들은 이미 갖고 있지? 이곳에서? 나는 과연 이분들을 어디로 모셔서 안내하고 싶은 걸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저 느낌이 인간의 시작이고 중심이고 끝이 아닌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렇게 표정으로 사람을 환영하는, 악의가 없고 경계가 없고 거기에서 엄청난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게 되고 느낌을 받게 되고, 또 제가 그 어떤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 무엇을 본 느낌? 그게 계속해서 저에게 뭔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연구소도 작지만 연구소는 계속해서 그 다음으로 올라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다음을 계속 꿈꾸는 거예요. 회사도 그럴 거예요. 배우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NGO도 그럴 거예요. 강연자도 그럴 거예요. 그 다음이 뭐야? 여기서 단가를 더 높이는 게 뭐야? 여기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게 뭐야? 여기서 더 나가는 게 뭐야?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끔은 내 여건 안에서 할 수 있다면 이곳에 와서 이곳을 경험하면서 그걸 생각해라.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회사 성장시키려는 거 멈추거나 그러지 마라. 해라.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 창호가 더 그렇게 나갈 수 있다면 끝까지 가봐. 근데 너 시작에 한번 오면서 끝을 생각해봐. 그게 저한테 주어지는 첫 번째였어요. 갑자기 방향 틀라고 하지 마라. 갑자기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방식과 우리가 탄 기차의 속도가 있는데 갑자기 기차에서 내리면 뒤질 수 있다. 그러니 가라. 그렇지만 한번 조인해라. 삶의 시작과 중심과 삶의 본질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계속 해보려는 개인과 단체가 있거든요, 세상에. 그런 데랑 관심도 갖고, 그런 데랑 후원도 해보고, 기회가 된다면 현장에도 한번 와봐라.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봐라. 그러면 당신 스스로 어느 지점에서 그 무언가를 찾게 될 것이다. 저는 여기 이렇게 있으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약간 나침반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있고, 난 어디에서 왔고, 난 앞으로 어디로 가야지?
내가 한국 가서 산다면 그건 무엇이고 나는 또 내 나침반, 내 위성지도. 제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지는 않겠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뭐 그러겠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저든 누구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를 바라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우리들처럼. 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지구 끝에 내가 도달한 것 같아요. 그거는 삶의 끝에 도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우리들처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나처럼. 저는 이렇게 누군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저는 구제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것은 자기 삶이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하는 자기 스스로의 나침반 같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세상을 돕는 그런 단체들, 뭐 이번엔 이제 월드비전하고 왔으니까요. 월드비전은 나침반, 그러니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후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침반 같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 마지막은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의 표정과 온 영혼이 나한테 햇빛처럼 이렇게 오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그분들의 기운은 아무도 없네요. 그렇죠. 그런 기운은 아무도 없고 다 이렇게 오네요. 그렇지.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이분들에게서 나오는 선샤인과 같은 게 이게 뭐 자꾸 사람한테 네 부장님 사장님 보고 맞나요 사장님 예예 네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도에서 전화해요. 소랑 코끼리랑 이거 소리 한번 들어봐봐. 한 15년 전에 어떤 강연을 들었는데 그때 너무 마음에 왔어요. 제가 접근한 방식과 반대산에서 접근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똥을 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직업은 있는데 직장은 있는데 자기의 길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사랑했다면 우리는 상처를 잘 받지 않게 돼요. 자, 기뻤다는 일반상이고 극적으로 기쁘면 뭐라고 하냐면 이게 흥행이 돼요.